인상적이었던 차강소 불화가의 석양과 밤하늘의 별을 본 다음 날, 드디어 남고비의 관문인 달란자드가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들리고자 차를 날려서 왔지만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울란바타르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달란자드가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달란자드가드에서 서쪽으로 1시간쯤 가다보면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내려온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독수리 계곡이라 불리우는 이올리남에 다다릅니다. 독수리 계곡 이올리남, 여기서 이올은 독수리를 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수리가 아닌 구세계 독수리인 이집트 독수리의 아종, 수염 독수리를 뜻합니다. 이올리남에 서식 중이며 세계적인 희귀종으로서 멸종위기에 다다른 수염 독수리, 몽골에서는 일찍이 1953년부터 사냥이 금지되었으며 2012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지 이올리남은 수직에 가까운 까마득히 높은 절벽들 사이에 협곡으로 들어가보는 코스인데요. 협곡에 흐르는 냇물이 겨울이면 수미터 높이까지 얼어서 차오르게 됩니다. 이 얼음들은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데 근래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여름을 나지 못하더군요. 협곡으로 들어갈 때 절벽의 곳곳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염독수리나 마르코폴로 사냥이 거대한 절벽 위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가면 흥분되는 그곳, 모르고 가면 돌덩어리 절벽, 이올리남이었습니다.